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23년 5월 4일 오후입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2023년 5월 4일 목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김민정 선생님 전파 정리입니다. 우리 김민정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민정 킴. 46세 여성입니다. 좌측 견갑골 부위에 20mm 크기의 통증이 없는 단단한 결절, 연부 조직 결절이 만져졌습니다. 초음파상 left upper portion of back에 3.8 곱해 0.7cm가 보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보시면 피부 면과 평행하게 위치하는 경계가 명료한 방추행 종괴고, 내부에 다발선 선상 고액호가 보입니다. 칼라 도플러에서는 이 결절 내부에 헬류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절은 지방종, 라이포마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라이포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 경부의 초음파 진단, 메디안북에 출간된 내용에 라이포마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종, 가장 고빈도 연부 조직 종양이다. 장기간 걸쳐서 알고 있는 무통성 피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견은 피부면에 평행하게 위치하는 경계가 명확한 방추행 종괴로 충칠성 패턴이고, 내부에 고액호, 선상 고액호, 멀티플 에코제니 라인을 동반하고 혈류는 결합된 것이 전형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요렇게 경계가 명료하고 내부에 요렇게 선상 고액호가 보입니다. 칼라 도플러의 혈류 신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길쭉한 피하 종괴가 있고 내부에 멀티플 에코제니 라인이 보입니다. 저액호, 경계가 명료한 저액호의 방추행 종괴입니다. 다음 보시면 길쭉하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칼라 도플러 상에서 혈류 신호 증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방종이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학습을 위한 세 종류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초음파 스캔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초음파 엔전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 스캔법 USB입니다. 다음엔 장기별 질환 초음파 해설 USB입니다.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 질환 해설입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 정례집입니다. 정례를 통한 초음파 배우기 USB입니다. 초음파 공부는 정례를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정례를 저장되어 있는 USB, 제 USB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초음파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